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크람푸스 이즈 홈이라고 하는 스팀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직 다 나오진 않았고 챕터 2까지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경고! 이 게임은 놀라게 하거나 큰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 분들은 좀 방송을 보시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잘못 보시는 분들은 좀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람푸스 이즈 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키 설정이 따로 없을까요? 없네요. 키를 좀 보고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배워야겠네. 가르쳐 주겠지? 레벨이 있네요. 어려운 레벨, 엄청 어려운 레벨, 보통 레벨, 쉬운 레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보통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통. 가자. 크람푸스가 집에 있다. 그래서 집을 도망쳐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오, 그래픽 좀 있어? 야, 뭐죠? 무슨 영업장인가? 주인공인가 보다. 야, 집 엄청 큰데? 나름 좀 생김? 오오! 방금 옆으로. 주인공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 테라스 체크하기. 근데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박진감 넘쳐. 오, 힘내. 조금만 더. 빨리 반격해. 창을 잡어. 이겼다. 야. 잘했어.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 확실히 숨통을 끊어야 돼.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저놈이 딱 살아서 칼을 박는단 말이야. 확실하게 목을 그어야 돼, 저럴 때. 무슨 지팡이 같기도 하고, 창 같기도 하고. 뭐야? 신텔. 신텔이라는 영화인 것 같아. 오, 쓰러졌어. 뭐야? 아니, 지금. 뭐야? 다음 한가 보다. 2편. 2편 왜 이렇게 화질이 구리지? 근데 지금 뭐가 막 그르릉거리는데?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지금 TV 소리 말고 어디서 막 그르릉그르릉 하는데? 이거 계속 보고 싶다. 이 영화 재밌어 보여. 과연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쓰러졌는데 어떤 한이 부족장의 할아버지가, 부족장 같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여자를 구해줬어. 일단 가자. 지금 여기 뭐가 지나갔지? 그리고 이거 뭐야? 무슨 개밥 같은 걸 먹고 있네? 자, 집의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돌아댕겨 봅시다. 여기 왜 불을, 영화 보고 있었어서 꺼놨구나. 키지 못하네. 지금 뭐가 그르륵 하는데, 계속? 여기, 내려가는 곳. 와, 집 엄청 커. 전화기 잡을 수 없고 키가 따로 있나? 점프가 스페이스고 달리기가 쉬프트고 답 1. 1번이 아이템과 지금 해야 되는 걸볼수 있고요. 장비는 아무것도 없고 2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프레쉬 키는 거는 따로 없고 좋습니다. 이거 키가 뭐야? F. F. 오케이. 테라스가 아마 여기겠죠? 근데 가지 마. 아직은 집을 좀 파악을 해야, 그래야 어디 숨을지, 어디에 손전등이 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어우씨. 창문을 나갈 수 있나? 창문을 나가지네? 야, 범용성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못 나가는데, 게임들. 이거 뭐야, 테이프?
재떨이 달려보자. 스태미나 있나? 뭐야? 방금 잘못 들었나? 아, 이 소리, 이 소리. 별거 아니고요.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내가 TV 보던 방. 이상하네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돌아봐도 아무것도. 아, 스태미나 있네요. 계속 뛰진 못해. 아니 근데 이게 집이 무슨, 이게 뭔 집이야? 야, 이 집 쩌는데? 와, 마당도 있고 2층에다가 무슨 돔처럼 생겼어요. 이 네모나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방 엄청. 전화 받기. 압력밭솥. 그렇다면 주방으로 가야 되는데 주방이 어딜까? 여기는 화장실 같아요. 아, 킬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뭐 열면은 들어가서 욕조가 나오는 그런 거야? 이거 뭐예요? 오, 신기한데? 물도 나와. 오늘 하루 수고했다. 씻고 자자. 아니, 왜 꺼져? 씻고 자자. 그리고 비누? 비누 칠조 좀 하고. 샴푸? 안 되네. 물도 나오고. 야, 범용성이 좋네요. 좀 쓸데없는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주방.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주방으로 가서 불을. 저 뭔가 큐브 얻을 순 없고. 이 쪽지? 이거 뭐 이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안기라든가 막 그런 게 안 돼요. 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이건 된다. 9월 29일.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곳에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아, 주인공이 좀 호기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게임 주인공들은 호기심 때문에 큰 코다시죠. 호기심이 왕성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지. 이런 옷장들 다 미리 열어놓고 댕기면은 나중에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들어갈 수 있나 좀 보자. 아, 못 들어가네. 옷장에 들어가서 숨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들어갈 수 없고요. 1층에 있나? 내려볼까요?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불 켤 수 있네? 지금 아까 전화 내용을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그리고 주인공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우, 저 불. 아니, 저 불을 왜 켜고 갔어, 근데? 그래도 기억을 해서 다행이다. 오오오. 꺼. 딴 건 켤 수 있나? 좋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요리를 할 순 없나? 좋습니다. 아,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을 초대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인정. 어쨌든 계속해서 이 집을. 집안에 있는 게 좋겠어요. 밖이 너무 춥네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야, 여기는 그냥 빨래 전용 공간이네. 빨래방이네. 차단기가 있어요. 아니야. 야, 잠깐만. 됐어. 깜짝이야. 이 방은 또 뭐야? 막혀있네요. 나중에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보일러 같은 것도 있고. 여기를 쓰자. 나중에 정전이 되거나. 근데 여기 하나 그냥 방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집 클라스가 그냥 개부자야, 개부자. 휴지들이 있고요, 예비 휴지들. 여기는 그냥 딱 볼일 보는 곳. 미국은 이제 욕실이랑 볼일 보는 곳이 다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볼일 보고 이렇게 손 닦고
물 내릴 수 있나? 어, 물도 내릴 수 있고요. 야, 좋습니다. 근데 위에도 장실이 또 있었지. 집 규모가, 어, 저왜 깜빡거려? 트리가 있네? 어, 이제 이곳에 왔으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켤수 있겠네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켜기. 일단 여기 불도 좀 켜고. 산타에게, 이번에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크리스마스에 저는 비디오 게임기와 새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비디오 게임기랑 새 자전거. 그렇다면 플스4랑 플스4 프로랑 자전건데 두개 합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긴 이런 집이면은 사주겠다. 그중 한 개만 해도 비쌀 건데 두개다 바라는 거는 좀 욕심 아니야? 자, 불을 켰고요. 아니지? 트리에 불을 켜야 된대잖아. 이 트리에 불 켜는 스위치가 어디 있을라나? 뭐 요런 데 있지 않을까? 요런 데? 아, 이걸 그냥 누르면 이렇게 켜지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으면 TV를 시청하세요 라고 하니까 올라가자. BMW요? 내 방으로. 바닥에 놓여있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뭐? C가 쭈그리고 앉기야? C 키면 너무 불편한데? 아씨, 안 돼, 잘. 시야가 이게 한계야. 여기서 와야겠다. 사슴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함. 음흠? 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사슴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한대. 쳐다봐야 돼. 그니까. 오! 침대빵? 전화기도 끊긴 거야? 침대빵이 어디였지? 여긴가? 손전등? 아, 침대빵이 어디지? 손전등 어딨어? 아씨. 여기 아닌가 봐. 안 켜져. 손전등. 아씨, 뭐 소리 들려. 아, 여기 화장실인데. 아, 뭔 소리야, 이거. 아, 창문 좀 닫을 걸 그랬다, 저거. 베란다. 여기는 영화 보던 방인데? 아까 그 방이 침대방이 맞는 것 같은데. 서랍을 열어야겠어, 서랍. 내려가지 말고. 어, 여깄다. 어, 찾았다. 아, 이 방이구나. 딴 방이네. 파란색 손전등. 됐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쓰는 방법. 어, 여기 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장비. F, 오케이. 근데 이거, 잠깐만, 껐다 키는 게, 왼쪽 손, 오른쪽 손, 퓨즈박스 확인, 오케이. 아, 1층 내려와서 퓨즈박스. 차단기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려야지. 근데 이거 너무 쓰면은, 분명 이거, 배터리 있을 텐데? 깨야 될 텐데. 근데 너무 어둡다. 이쪽에 있었던가? 어, 뭐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날. 너무 쓰면은, 분명 금방 닳을 거란 말이지. 자, 아까 그 세탁기? 어디였지? 계단 옆이었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고. 계단 내려오는 곳에. 아, 뭔 소리가 들려, 자꾸. 이 주방에서 이어지는. 어어어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꼼짝 마.
이거 손전등 아니다, 이거 총이다. 어어어어! 저건 뭐예요? 내가 한번 90밤에 아우, 아! 아, 뭐야, 어디야, 잠깐만. 아씨. 아씨. 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빨래방 어딥니까? 왜, 못 찾겠지? 1층이 아니었나? 아, 손전등이 거의 죽어간대. 배터리 없어. 아씨, 왜 길을 못 찾겠지? 아아아. 아아아. 저기 찾았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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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안 오지? 오케이, 이거.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이제 내려. 훨씬 좋네요. 그놈이 아직 있을까? 사슴은 무시당한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안 쳐다보고 있으면 저한테 달려들어요. 엘프는 물을 싫어함. 아, 이건 또 뭐야. 엘프? 물? 집 밖에 공구 상자에서 물총을 본것 같아. 집 밖에? 밖으로 나가야 되네? 아, 아! 뭔 소리야? 어! 간다, 간다, 간다. 나가, 나가, 나가. 문 닫고 나가.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문을 닫으면 따라오지 못하겠지. 집개 크다. 이집 밖에 이 반짝이는 거 이런 거 전력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야 이거. 좀 뛸까? 아까 보니까 스태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뛰면 안 되거든요, 또. 여기는 뒷문. 아씨, 뒷문 열어놨다가 또 사슴 오면 안 되니까. 요런 덴가? 뭐야, 위로 아니야, 여기? 이거 뭡니까? 웬, 집 뒤에 위로가 있어? 뭐, 미노타로스의 미궁인가요? 아니, 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은 집에다 이런 걸 설치합니까? 뭐야, 이거. 가운데쯤, 저기! 저 정자 같아 보이는 거, 저기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무슨 미로가 있어, 뒤에.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그리고, 아, 막혔네? 아, 길 거지 같다.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걸까요? 여기 같다, 여기. 아, 여기도. 더 가,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이곳에 물, 어아! 아니, 갑자기? 자, 자, 다시. 갑자기, 아씨. 아, 사슴. 아니, 아, 여기서부터네? 아니, 사슴이. 아니, 분명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네? 아, 어이없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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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용 빼다 팔아먹어버릴까 보다. 야, 안 그래도 여기 미로라서 뺑뺑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저장 있나? 없어요. 이런 게임에 저장이 있을 리가 없죠? 공구 상자가 여기 있대요. 이 뒤에 뭐 창고가 있다는데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아, 저긴가 설마? 잠깐만. 요거 같기도 하다 요거. 저기 가보자. 이게 창고 같기도 해. 맞겠지? 아, 열쇠가 없어요. 아, 부엌에. 어어? 자, 사슴은 무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부엌.
자, 어쨌든 부엌에 가서 열쇠를 찾아와서 이걸 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문 닫아놨어요. 저 사슴이 문 열고 온것 같아. 여기 열고 왔어. 내가 분명 닫아놨는데 안 따라오지? 여기가 열쇠 있대요, 열쇠. 요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안 오지? 아, 뭐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문 닫고 올 걸. 여깄다, 찾았다. 도구 상자 열쇠. 뭐야? 사슴 어디 갔어? 왜 없어? 뭐야, 동물의 왕국? 동물 공포 게임? 일단 열쇠, 이거. 장비. 됐어. 무슨 개도 있고, 사슴도 있고. 동물 천지네. 됐다, 열렸다. 이 안에. 뭐야, 씨. 쟤는. 이 손전등 4%밖에 안 남았네. 왜, 달려, 왜 그래, 왜. 왜 그러는데, 왜. 나 좀. 물좀 찾자. 이거 어떡하냐? 다 썼어, 다 썼어. 지하가 있네. 그러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씨. 이거 망했다. 어디 따돌리고 와야겠다. 이거 뭐야? 10월 11일. 어제 제가 뒷마당에 있었을 때 동물처럼 보이는 실루엣을 봤는데, 그거 진짜였을까요? 여기 진짜 있네. 이거 어떡하지? 저기 빛나는 저거 같은데? 앞으로 지나가도 될까? 가만히, 가만히. 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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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거의 딱 가만히 있어. 이거 왔다, 이거. 가만히 있어. 자, 물총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오, 물총 장비. 오, 발사된다. 집 뒤에 있는 정자에 가봐야겠어요. 그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곳. 가만히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엘프구나. 어떡하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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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정자로 가면 돼. 가면 살수 있어. 근데 얘가 체력이 저질이라서. 얼마 못 달릴 텐데, 분명. 저거 봐, 날라댕겨. 저걸 보고 보통 레프리칸이라고 하죠? 무슨 뭐 행복을 가져다주는 엘프 요정? 뭐 그런 건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여기 길 거지 같은데, 이거. 놔. 제 체력을 반영했다고요? 떠다니니까 좀 위에 보일라나?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안 보이네. 자,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까 그 정자에만 가면 돼. 가면 살수 있어. 왔다, 왔다, 왔다. 됐어. 됐어, 왔어, 왔어.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노트가 있어요. 일단 배터리, 그리고 노트. 저와 함께 가요. 이건 또 뭐야? 뭔데, 뭔데? 뭐 어쩌라고? 없지? 무슨 일이라고 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 부모님께 다시 전화 걸기. 오케이. 여기 스위치도 있네? 뭐야? 좋은 데였잖아, 여기. 불도 있고. 불이 밝은 데로 올수 있나? 왠지 못올것 같은데. 자, 갑시다.
여기서 아 지금 발소리가 계속 들려. 집에 가야 돼. 얘네 핸드폰이 없는 찌질이기 때문에. 배터리다. 와, 좋아. 집에 가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들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와. 아니, 아무 징조가 없었는데? 오른쪽에서 들렸어요? 아, 그랬어요? 잠깐, 스피커 좀 크게 틀어놔야겠어, 이거. 내가 스피커를 좀 조그맣게 해놔서 못 들었나봐. 아무 화장실에서 보충할 수 있겠지? 배터리, 배터리. 아! 이거 어떡해. 와, 간다, 간다, 간다. 근데 야이씨. 어쩌라고, 나보고. 야이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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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됐어, 됐어. 다시 경계. 얘 스태미나가 되게 낮아서 많이 못 달려요. 거의 다 왔다. 여기 있다. 없지? 다 왔다. 아, 야. 괜찮아, 다 왔어. 야, 가만있어. 빨리 이거 물 충전을. 저 뒷문으로 그냥 들어갈까? 아씨, 저기 위험해. 물 충전도 해야 되고. 됐다. 오지마. 점프? 창문으로? 알았어. 이제 뭐야. 뭐야, 이거, 씨. 창문으로 들어가라며. 나 물도 없는데, 망했다. 지금 스태미나도 없고, 하필 이럴 때 물도 없고, 아이씨. 지금 잠겨있어서 창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본데, 창문에서 요정이 나왔잖아. 일단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봐. 저걸 보내고, 근데 이쪽 못 간단 말이야. 미친. 뭐야. 어허? 사슴 온다, 사슴. 지금 이리로 가야 돼. 어쨌든 스태미나 채워서 이쪽 창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창문? 뭐야, 뭔데 또? 그래도 멍청이 살았다. 됐다. 들어간다. 오케이, 됐어. 진입했어. 됐어. 항아리, 항아리. 이거 없을 텐데, 이제. 나 어떡해. 나 물 채워야 돼, 물.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살려! 이놈들, 진짜. 자,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집 안부터 시작이겠죠? 설마 정원부터 아니겠죠? 설마? 미친 것 같다, 진짜. 씨. 사슴이랑 요정이랑 또 나중 가면은 한세 마리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두 마리인데 나중 가면 분명 세 마리 막 겹칠 거란 말이지. 저기 있으니까 외곽으로 돌아가자. 외곽으로 요렇게 멀리 돌아서 진입을 못 봤어. 좋아.
돌아서 진입을 해서 집으로 가가지고 아 온다 온다 온다. 아직 나못 봤어. 아본거 같은데? 살짝? 뛸까? 됐어 됐어 나왔어 나왔어. 됐어 됐어. 이거 일단 시도해보고. 잠겼어 잠겼어. 창문 창문. 됐어 안 온다. 자 빨리 창문. 근데 창문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됐다! 됐어 됐어! 전화 또는 물총. 일단 전화부터 먼저 하자. 불 꺼지기 전에. 아, 여긴 불 꺼져있네? 켜. 전화 전화. 아 물 어떻게 하지? 전화기 어디 갔어? 아 뭐 들어오는 소리 난다. 아 2층에 있나 보구나. 2층 가자. 2층 가자, 2층. 아, 2층 왜 이렇게 어두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자, 됐어! 됐다! 뭐야? 뭐야? 아아아아! 아, 아! 잠깐만, 전화! 조금만 걸리면 돼! 됐다! 가만 있어. 얘 두 발밖에 없는데? 지금 돌아와줘. 이상한 생명체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살려줘, 살려줘! 아, 2시? 잠깐만. 아버지, 2시! 2시 안 돼요! 지금 당장! 나와! 됐어. 이거를 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전화 걸면은 저기서 중간 세이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부터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벤트 하나당 중간에 세이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화 걸었으니까 전화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으세요. 어쨌든 새벽 2시까지 부모님 없이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배터리 챙기고. 왜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근데 시계는 어떻게 보는 거지? 잠깐만 시계 보는 키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2시 아 12시 5분이야 시간 가나요 이거? 5분 이따 좀 보자. 아 너 왜 이렇게 빠르니? 잠깐 물 채워야 되나 이거? 잠시만. 아야 나 이거 물 채워야 된다고 여기. 아, 나 진짜 10분, 5분 지났어 5분. 야, 잠깐만 물 좀. 아 망했다 이거. 요정 있다 뒤에. 아 이거 나갈 수도 없어. 이건 나갈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문을 닫아서 밀어볼까 한번? 문을 닫아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아 진짜. 아 씨.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자 다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배터리 챙기고 화장실 가서 물부터 일단 충전하자. 물이 없으면은 결국엔 엘프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어 챙겨 있구나. 오케이 바로 달려서 바로 불 켜고 물. 어떻게 채우는 거야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됐다. 찬다 찬다. 됐어. 얼마야? 4.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좋아요. 이런 몇 발이야? 5발. 어 5발이 풀이야. 됐어 이제 2시까지. 아 봤겠지 저거? 나? 여기 있어볼까? 분명 봤겠지? 아 봤어 봤어. 가만 있어. 아 사슴도 있어. 아 가지가지 해라. 어디가 좋을까? 이거 어딘가에 숨어야 되는데. 아 얘도 겁나 빨로. 아 니들 어 저건 또 뭐야? 저 넌 또 뭐냐? 넌 너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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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그러니까 두 마리도 짜증나는데 세 마리가 겹치면 답이 없을 것 같았단 말이지.